안녕 친구들, 나는 준영이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드디어 지도를 구했거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가 숨겨진 지도야. 여기에 그 과자가 있다는 말씀이지. 뭐라고? 내가 누구냐고? 친구들에게만 알려주는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를 찾기 위한 특수 요원이야. 에이전트 준영, 지도를 찾았다며? 네, 하지만 가는 길이 어려울 것 같아 무엇을 타고 갈지 걱정입니다. 그럼 먼저 지도를 보내봐. 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를 찾기 위해서는 바다를 지나고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일단 바다를 지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크루즈는 어떨까요? 크루즈는 바다 위의 호텔로 1,000명 이상의 사람이 탈 수 있는 대형 여객선입니다. 안에는 수영장, 테니스장, 극장, 식당, 쇼핑몰과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준영, 우리는 놀러 가는 게 아니네. 게다가 이 지도를 보면 바닷속 동굴을 지나가야 해.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좋을 듯하네. 잠수함은 물속을 다닐 수 있게 만든 배로,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는 물을 빨아들여 배를 무겁게 만들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물을 내보내고 공기를 채워 가볍게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수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려면 비행기도 필요합니다. 어떤 비행기가 필요할 것 같나? 여객기가 좋지 않을까요? 여객기는 보통 300에서 50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대형 비행기로 평균 속도는 시속 800에서 1000km/h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으니 무지 빠르게 움직이는 비행기입니다. 여객기를 타려면 공항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타야 하네. 그리고 활주로도 필요하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잠수함이 도착하는 곳은 활주로가 없어. 활주로가 필요 없는 헬리콥터가 좋겠어. 헬리콥터는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바람을 아래로 밀어 그 반발력으로 날아오르는 비행체입니다. 활주로 없이 좁은 공간에서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으며 정지 비행이 가능해 구조나 화재, 군사 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 그럼 잠수함과 헬리콥터를 타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를 찾아오겠습니다. 행운을 비네. 어린이 친구들도 바다와 하늘에서 이동할 때 무엇을 타고 이동할지 함께 이야기해봐요.